4차원 형식의 한 화분을 알파라고 할 때 제일 구하는다. 자, 일단 4차원 형식 풀려면 능력이 늘 찾는데 절대 없을 거야. 못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럼 못 찾으면 뭐, 아, 왜 없지? 왜 능력이 내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면 멀리서 쳐다봐야 돼. 이게 뭐였지? 를 봐야 돼. 뭘까? 그러니까 능력이 내를 보통 찾잖아. 근데 능력이 내가 안 나올 때는 다시 쳐다봐야 된다. 이게 무슨 방향이지? 지금은 찾아왔는데 그 전에는 못 찾았어. 이제 알겠나? 네. 뭐였지? 백사제곱방. 그렇지. 대칭이자 대칭시. 대칭방정시. 개수가 대칭으로 똑같이 생긴 거. 그럼 이런 애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지? 앞에 너희는 인수분해도 시험 먹으니까 인수분해에서 대칭, 이거 능력이 없잖아, 인수분해는. 그럼 인수분해에서는 나눌 수 없으니까 어쩌기로 했지? X제곱을 앞으로 빼기로 했어. 그래서 똑같이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거 두 개가 개수가 똑같고 이거 두 개가 개수가 똑같으니까 치환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인수분해에서는 X,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X곱 앞으로 빼시고 방정식에서는 어차피 0을 대입하면 정립 안 하니까 X곱을 나누는 게 더 쉽잖아.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잖아. 방정식에서는 X제곱을 나눠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4 X제곱분의 1은 0이다를 이제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놔둔 이유가 이 개수가 똑같아야 이렇게 짝지으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얘 두 개를 먼저 자리를 잡고 플러스 4 앞으로 빼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면 얘를 우리는 뭐 하기로 했지? t로 치환하기로 했지? 맞지? 그럼 얘는 t의 제곱이가?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꼭 적어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5일 풀마. 그래서 t가 마이너스 5 또는 t가 1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근데 t가 뭐였지? 이제 여기까지는 풀어도 또 뒤를 못 풀어야 애들이. t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5 x 플러스 x분의 1은 1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다시 x를 뽑혀야 돼. 이 분모가 있으면 실근 허근을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등식이 안 변해 x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넘겨서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으로 만든다고요. 여기도 x 곱해서 x제곱 플러스 x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만든다고요. 여기까지 얘네 이제 또 허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판별식 확인하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라 0보다 크니까 얘는 실근이야.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라 0보다 작아서 얘가 허근이란 말이야. 그럼 얘의 근을 알파라고 하였거든요. 그럼 얘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파의 제곱 2차가 나온 거 보니까 대입 성립수라는 얘기네. 맞지? 그럼 알파가 대입 성립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까지. 자, 근데 너희는 인수분해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똑같잖아. 얘를 치환해서 이까지 나오는 게 똑같은데 인수분해에서는 이 근을 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잖아.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x제곱 그대로 있었고 얘가 인수분해를 하면 t-5에 t 플러스 5에 t-1 이렇게 해서 일단 인수분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집어넣어야지. x제곱에 x, t가 x 플러스 x분의 1에서 이거 플러스 5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꼴보기 싫잖아. 맞지?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t를 는 해서 구해버리고 걔를 다시 넣은 다음에 x를 곱했거든? 얘는 곱하지는 못하잖아.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2x를 다시 얘한테 한 개씩 한 개씩 나눠주는 거지. 이 x제곱은 곱하기 x였으니까 얘랑 얘 먼저 곱해주고 얘랑 얘 곱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얘랑 얘 곱하면 x제곱 얘가 있으니까 먼저 적은 거야.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방정식 1로 나왔던 거고 얘가 1로 왔던 거잖아. 인수분해는 x제곱을 뺐다가 다시 한 개씩 나눠주는 거고 방정식은 나눴다가 다시 x 곱해서 근 구하는 거 기억하세요? 안 했네. 앞에 1자리가 안 했나 우리? 아 맞네. 자 일단 뒤에 거 하고 갈게. 아 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가지고 1등 안 했구나. 어, 88. 어, 넘어갈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의 합을 구해라.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단다. 자, 3차 방정, 우리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뭐 할 거야? 판별식도 여기다 할 거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실근을 몇 개 가진다는 거는 일단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내야 돼. 그럼 얘를 능형으로 만드는 거고 있겠노? 1 넣으면 능형이 된다. 그럼 조립제법 1, 2차 없다 조심. 1차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상수항 3K 1111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0 해놓고요. 자, X 이 시험을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중요해.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는 0이라고 하면, 자,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돼? 3중근부터 생각해야 돼. 3중근은 똑같은 근을 3개 가지는 거야. 그럼 얘가 똑같은 근을 3개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벌써 1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X-1의 3승은 0, 이런 게 3중근이라고요. 1, 1, 1 3번 가지는 거야. 그럼 얘가 X-1의 제곱이어야 되잖아. 맞지? 불가능하지?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여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 X니까, 아, 일단 3중근 안 되는구나 먼저 생각하고. 그럼 이제 중근 두 개가 이렇게 중근으로 가자. 두 개가 서로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일단 여기에서 1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뭐부터 하랬냐면, 얘가 1이었으니까 얘가 뭐를 가지면 돼? 1을 가지면 되잖아. 얘가 1이랑 5를 가지면 1을 두 번 가지니까 중근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뭐 이랬지? 대입하면 성립한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K는 0이 나와야 되니까 K가 얼마다? 3분의 2다.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식으로 있었던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여기는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얘가 1 풀마니까 얘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가 완전제곱식이 다시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가지는 근을 얘가 가질 때라고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혼자 있고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얘 판별식이 그렇지 있는 0인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거라서 k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게 되겠죠. 이해돼? 마이너스 12분의 1? 아, 이거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자, x제곱 플러스 x 넣어보자.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앞에 x-1이 있었던 거라서 x-1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이라서 여기서 완전제곱식이 나와서 중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알겠지? 어, 꼭 기억해라. 안 찍어도 돼, 남들. 괜찮겠지? 나중에 1등은 만들게. 고쳐갈 수 있겠나? 자, 일단 찍자. 나중에 아니, 1등은 만들기를 해야 돼서. 내 거를 또 쓰죠. 내가 1등은 만들기 풀이 안 하면 까먹고 있어. 이걸로. 비가 1대 3대 4란다. 그때 A랑 B를 구해라. 자, 일단 세근의 비가 1대 3대 4라고 나오면 A, 3A, 4A 한 여기 A가 있으니까 세근의 비가 나오면 K, 3K, 4K 하고 시작을 해야지. 맞지? 자, 그러면 얘랑 얘 세근의 두 개곱의 합은 모르고 세 개곱은 모르니까 합을 써야 되겠지. 얘랑 얘를 더한 13K가 뭐지요? 8K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K가 얼마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끝났지? 얘가 마이너스 2였고 얘가 마이너스 6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8이었다고요. 그럼 두 개 곱해야.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한 게 A분의 C라서 A고, 세 개를 곱한 게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마이너스 B니까 A 바로 나오겠죠. 293.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모두 정.
자, 이거는 봐봐. 일단 내가 근의 합은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얘의 합은 2고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인 것밖에 몰라. 안 풀린단 말이야. 안 풀려. 근데 정수라고 줬어. 이게 힌트겠지. 자, 정수인데 너희 봐봐. 정수 3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분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6을 소인수 그냥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곱해서 6이 되는 애는 다 다른 애겠나? 일단 다 같은 애가 될 수가 없죠. 2 곱하기 뭐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 하나는 뭐야 되겠어? 절대값만 얘기하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3일 수밖에 없잖아. 얘네. 그럼 봐봐.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셋 다 마이너스거나 셋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셋 다 마이너스면 다 더해서 이런 애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셋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인데 더해서 이거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뭐 밖에 없겠노? 얘가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세근이 이거고요. 그럼 K는 두 개 곱의 합.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해서 그냥 K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 다음에 이그류. 자, X3C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란다. 지은아, 우리랑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px는 어떻게 생겼지? x 플러스 그렇지. 근데 왜 모른댔 너? 그럼 봐봐. px가 이렇게 생겼는데 px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px는 뭐라는 식이야? 얘 능형을 풀라고 했으니까 얘 능형이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얘 근이 몇 개겠어? 세 개겠지. 야, 봐봐. 너희 만약에 근이 중근이랑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이고 하나가 근 하나 5야. 얘는 중근이고 얘가 5야. 근이.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의 곱,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답이 얼마게? 10일까? 20. 맞죠? 20이다. 중근이라고 해서 근 두 개를 곱하는 게 아니야. 사실 얘는 중근은 이렇게 되는 거랬잖아. 그럼 쌤 무슨 말이냐면 근이 중복된 근이라서 2, 2, 5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2를 두 번 곱해야 돼. 그래야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가 x 3승에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얘가 얘 제곱하면 상상이 4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끝에가 되잖아. 그럼 세 근의 곱 공식을 쓰면 그래야지 20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근 같은 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려고 했으면 이걸 다 계산할 필요 있을까? 없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은 1차, 3차 앞에 있는 계수랑 상수만 알면 되잖아. 그럼 얘 3차 앞에 있는 계수는 1x의 3승인 거 알잖아. 얘랑 얘랑 얘 곱했으니까. 그럼 나 이제 상수항만 궁금하니까 얘를 곱하면 얼마니? 플러스이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에다가 얘 계산했으니 중간에는 모르겠고요. 그냥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마이너스 5다 바로 나오겠지. 시간을 이렇게 줄여야 돼. 쓸데없는 거 시험 시간에 계산하지 마세요. 자, 끝났지? 일단 대표 문제 풀기 전에 어제 목판 풀이 부탁해. 67쪽에 67쪽은 좋구나. 어떤 것 같지? 아, 60번만 했구나. 일단 67쪽에 57, 58번 합시다. 쟤는 봐봐. 얘 그래프는 x축과 만나냐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의 식을 작성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y는 하고 정리하면 여기다가 2x 더하라고 했잖아. 더하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잖아. 얘랑 내가 얘랑 x축과 만나는 점이 x축의 방정식을 뭐지 합니다. X축의 방정식. Y는 X축.
얘는 축의 이름이 왜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뭐였지?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 식이 뭐였어? x는 3이가 y는 3이야. 모든 좌표 0,3, 1,3, 2,3, 3,3 이러니까 그럼 얘는 방정식이 뭐겠노? y는 0이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항상 x축과 만나는 점은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니까 얘랑 얘가 만나니까 얘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개를 연립한 y랑 y가 똑같으니까 y자 0을 집어넣어서 푸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두 함수를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다. 자 마이너스 나누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2, 1 마마라서 x좌표가 1,0, 2,0 맞죠? 그치? 그 다음 니은 fx의 그래프는 쟤랑 한 점에서 만나는 또 마찬가지. 얘랑 얘를 이번에 만나는 점을 얘기하니까 아까는 x축이었으니까 y는 0과 연립을 한 거고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은 이거 두 개를 연립할 거 아니에요. 얘들?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랑 3x 마이너스를 연립하면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방정식의 근이 만나는 점의 좌표인데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니까 얘는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맞는 거? 만나는 거? 맞죠? 얘들. 자 그럼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쟤는 x축과 만나지 않냐?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얘도 x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하니까 일단 y는 0과 연립을 할 거야. 자 자연수 1을 한번 넣어보면 되지. 디귿에다가 1번 일단 n에다 1을 넣어보면 f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저기서 1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거 보라는 얘기잖아요. 맞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잖아. 맞지? 얘랑 x축이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x축은 y는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두 개를 연립해서 아 일단 내가 연립을 해버렸네. 해버렸다. 그럼 얘 판별식으로 확인하면 b제곱 마이너스 a셔서 일단 근이 없는 거 맞아. 아마 근이 없어 안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매번 다 할 순 없으니까 일단 일반화 시켜서 풀어보면요. 얘의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플러스 n이잖아. 얘랑 얘를 연립하면 능력이 되는 건데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을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은 0. 얘가 n이 뭐든지 간에 근이 없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럼 일단 판별식 확인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 플러스 4n이잖아. 자 n이 1일 때는 음수 맞거든. 맞지? 그러니까 아까 근이 없는 거 맞았잖아요. n이 1 때는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n이 3일 때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n이 4일 때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1일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58. 자,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한다.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산을 해도 돼. 그러니까 f의 a라는 거는 따라서 막 모르겠으면 f의 a라는 거는 a 자리에 2가 들어갔잖아. 그럼 f의 2는 여기에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얘랑 x축 얘가 x축과 만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의 2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한번 풀어보자. f의 2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x축과 만나니까 x축은 y는 0이잖아. 얘랑 얘가 만난다는 건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여야 돼요? 0보다? 다시 얘랑 얘가 만난다는 거는 얘랑 만나야 된다는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얘랑 얘가 만난다는 거는 만난다고 만약에 한다면 만나는 점을 계속 우리 찾아야 되는데 만난다고 하면 판별식 D가 뭐라고 풀어야 되지 항상? 만난대. 그냥 만난대. 아 0보다 크거나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0보다 커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난다면 0이어야 되고
그냥 만난다고 하면 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돼. 근데 일단 얘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니까 판별식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판별식 만난다, 아 만나야 되는데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K의 개수를 뭐라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럼 얘는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까지 해야 돼? 자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자 이쪽으로 넘기면 4K가 작거나 같아야 되죠? 9보다 K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성립 이렇게 되면 얘랑 다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성립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잖아. 이 안에 있는 자연수 K 몇 개 있어? 몇 개? 몇 개? 두 개? 그러면 몇 개다? F에 있는 결국 뭐다? 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F에 4 구하랬잖아. F에 4는 마찬가지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들어간 거지. 얘랑 X축이 만나야 된대. 그럼 얘랑 X축도 Y는 0 연립하면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를 풀겠죠. 됐지? 그럼 아까 얘랑 똑같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4AC에서 자 다시 올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제곱 이제 얘가 플러스 16으로 변할 거지. 맞지? 그럼 나중에 밑에 거 볼 때 이제 얘, 이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 얘랑 얘가 또 없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4K가 작거나 같은 거네요. 얘랑 얘도 얼마? 17보다. 그래서 K는 4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단다. 얘가 4점 얼마 얼마니까 자연수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F의 4는 얼마다? 4다. 마찬가지 F의 6은 이제 계산 안 할게요. F의 6은 얘가 뭘로 변신한 거야? 6으로 변신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4AC에서 얘가 뭘로 변신했겠어? 플러스 24로 변신했겠지. 돼요? 그럼 일로 넘어간 거는 똑같고 얘랑 얘를 계산해서 4K가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K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6점 얼마 얼마니까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60번은 했고 261, 2, 3, 4. 자 61번 너무 좋은 문제죠. 자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모르면 엄청 어려워지는 문제야. 자 261번 큰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자. 자 함수화시켜서 풀어야 돼. 식을 만들어서 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자 뭘 말하는 거지 하면 봤는데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얘가 fx, fx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3일 풀마라는 걸 혹시 찾았나? 헷갈리면 이렇게 fx를 대문자x로 바꿔봐봐. 2x-3이잖아. 그럼 얘는 3일 풀마니까 x 플러스 3에 x-1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가 1이었던 거잖아. 근데 x가 뭐였어? fx였거든. 그럼 뭘 풀라는 얘기냐면 fx가 마이너스 3 또는 fx가 1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어차피 좌표평면이야. 좌표평면에는 허근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전부 다 실근인 거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럼 이게 어떻게 푸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얘는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야. 쌤이 늘 얘기가 그림은 좋잖아. 근데 지금 그림에서 꼴랑 꼭지점 하나밖에 안 좋은데 너희가 실근을 그 식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얘는 방정식이란 말이야. fx는 x에 대한 식인데 그거는 얼마니까 x밖에 없는 방정식이거든. 근데 너희한테 그래프를 줬잖아. 함수를 줬단 말이야. 그럼 방정식을 함수화해서 푼다. 자 방정식을 함수한다는 거는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상수함수 그냥 직선이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근인 거야. y는 마이너스 3은 어딨노? 아까 얘기했었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 y축의 수직이네. 이거 5, 얘가 y는 5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잖아. 얘가 y는 마이너스 3이라고요.
요점이 몇 개야? 한 개잖아. 그럼 이 방정식이 실근은 몇 개라고? 한 개라고. 이해돼? 얘도 방정식이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줬으니까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의 기수만 확인하는 거라고. 그럼 y는 1은 어딨노? 얘가 아까 y절편 안 줬는데 봐봐. y는 1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교점 다 몇 개야? 그래 무조건 두 개잖아. 그럼 얘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라고? 두 개라고. 그래서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참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 3이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참수에 대해서 fx-2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전홈의 값이 3일 때 fx는 0의 두근의 곱을 구해라.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참수의 최소값을 줬거든. 최소값이 일단 맨 뒤에가 마이너스 3이래 표준형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리고 얘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랬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fx를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내라면 fx를 자 그냥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시작할게. x-p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꾸고 할 수 있잖아. 맞지? 아니 얘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데 최소값은 항상 여기가 이 아이가 최소값이잖아. 모든 근에서 그러니까 아 모든 실수에서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됐는데 이게 fx인데 얘를 다시 풀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다 넣고 시작을 해도 되고 일단 넣고 시작을 할게요. 이놈 fx-2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x-p의 제곱 마이너스 5잖아요. 맞지? 얘의 능력을 풀라잖아. 얘의 능력 이 아이의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란다 이 말이잖아. 이해돼? 자 그럼 얘를 정비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p의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뭔가 쟤를 주어 보니까 근간계수관계를 쓰겠지. 두근의 합이 2p 두근의 곱이 p의 제곱 마이너스 5란 말이야. 맞죠? 그럼 쟤는 통분해보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3이야 이런 거잖아. 그럼 난 어차피 알파랑 베타를 p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꿨으니까 아마 얘가 p로 정리가 되면서 p가 나오겠지. 자 해봅시다. p의 알파 베타 자리에는 p의 제곱 마이너스 5를 넣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얘가 2p라서 제곱하면 4p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p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위에 2p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얼마래? 3이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분모 1로 놔두고 이것도 있고 봐라 이것도 있고 한 게 같아요. 2p의 제곱 플러스 10은 3p의 제곱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넘기면 p의 제곱 얘 넘길게 이거는 25예요. 따라서 p는 얼마였다? 흘마오였다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래갖고 뭐랬냐면 fx는 0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가 풀마오였거든. 근데 봐봐 어차피 너희는 두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중간에 1차항은 궁금하나 안 궁금하나? 안 궁금한 거야. 그럼 얘의 상수항은 x제곱이고 이 마이너스 5든 플러스 5든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25가 되거든. 그럼 중간엔 안 궁금하고 플러스 25에 계산해서 플러스 2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플러스 5일 때 따로 해고 마이너스 5일 때 따로 해봐 다 똑같이 나오겠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음 263 해야 되는 거지? 263. 자 이거 시험을 많이 넣어. 진여고 서수령 맨 마지막에도 나왔고 대례사에서도 서수령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근데 서수령에서 많이 나와요. 자 꼭 봐라. 문연여고도 나왔었지. 자, 기출문제거든. 자 같이 봐. 맞춘 애들도 같이 봐.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제일 최대값이 3이란다. 자 그러면 뭐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공식 쓰면 꼭지점 x좌표가 a인거는 알아. 맞지? 자 근데 우리가 꼭지점 x좌표가 딱 만약에 3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3이니까 0이랑 1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 안에서 여기서 최대값 발생, 거기 최대값 발생 알거든요. 근데 대칭축을 모를 때는 이제 0이랑 4, 0이랑 1이 도대체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최고 차의 개수는 음수니까 얘가 x는 a예요. 근데 0이랑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개를 그리고 시작한다. 서술형에서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풀면 됩니다. x는 a다. 자, 서술형에서 고등학교 수학 서술형에서는 중학교 때처럼 한글 많이 안 적어도 돼. 중학교 때 사실 쓸 게 없으니까 막. 그래서 얘를 뭐 분모를 유리화하면 이런 거 한글로 적었잖아. 그런 거 하나도 안 적어도 된다. 그리고 풀이 과정이 막 그때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막 한글로 막 풀어 적었거든. 이렇게 그냥 그래프 적고 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그냥 계산식만 쭉쭉 적어놔도 다 맞다고 해줘. 알겠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한글 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0이랑 1이 어딘지 모르니까 첫 번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면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1이 A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왼쪽에 있는 상황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면 그럼 여기서 봐봐. 난 결국 최대값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1에서 최대값이 발생을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A에서 최대값이 발생을 할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면 0에서 최대값이 발생을 할 거니까 다 다른 상황이 되잖아. 그럼 얘는 A, 1이, A가 1보다 큰 상황이고 얘는 A가 0이랑 1 사이에 있으면 될 거고 얘는 A가 0보다 작은 상황이겠지. 그럼 뭐 하나를 빠뜨리면 안 되니까 등호는 여기 하나 넣던지 여기 하나 넣던지 어쨌든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값이 언제 발생해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발생을 하죠? 최대값. 이 안에서 최대값. 언제 제일 높아? 그렇지. 그럼 X가 1일 때 최대값, 이게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A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얘가 얼마가 된대? 3이 된대? 이런 상황이죠. 그럼 넘어가면 3이니까 A가 얼마야? 2지? 자, 이런, 근데 얘가 먼저 얘를 만족을 해야 돼. 여기 0 있고 여기 1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런 애는 되는 거야. 오케이. 넌 돼.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발생해요? X가 이 안에서잖아. 0이랑 1 사이에서니까 언제 제일 높아? 그렇지. 그럼 X가 A일 때 최대값이 발생을 하는데 A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즉 A제곱이 최대값이잖아. 그 최대값이 얼마를 했는데? 3이랬잖아. 이해돼? 그럼 이때 될 수 있는 A는 풀마루트 3이라고요. 자,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가 안에 있다면 하고 시작을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은 이 안에 있을 수 있나 없나? 없죠. 루트 3도 안 되지. 일정. 그럼 이런 애는 다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이 상황에서는 이 안의 범위에서 최대값은 언제 발생해요? 그렇지. 그럼 X가 0일 때 최대값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값이 3이 될 수 없잖아. 이해돼? 그럼 얘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밖에 안 되네요. 이해돼? 근데 막 이렇게 몇 개가 두 개 정도 돼가지고 될 수 있는 A를 다 더하세요, 뭐 곱하세요 이런 문제도 나온다. 알겠지? 그 다음에 264. 어? 이거 했잖아 어제. 그 다음에 267. 얘는 안 했나? 자, 이것도 교육청 기출이라서 많이 나옵니다. 항상 공부할 때 기출 문제는 다시 한번 더 보도록. 자, 얘랑 만나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사각형의 넓이, 저 사각형 아니네. 맞네, 사각형. 저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넓이가 딱 구해지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미지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사각형의 변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서 얘는 어차피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 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하나의 문자로만 잘 정리를 하는데요. 자,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뭐 쓰고 싶어야 돼? 닮음 쓰고 싶어야 돼. 닮음 쓰고 싶어. 아니면 뭐 얘가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5도, 얘도 45도.
얘가 수직이니까 너도 45도, 너도 45도, 너도 45도 써도 돼요. 알겠지? 얘를 X로 놓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얘를 X로 놓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당연히. 자, 근데 쌤은 얘를 X로 둘게요. 왜냐면 얘를 X로 두면 얘가 XX가 얘가 누뜨이 X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XX로 둘게. 그럼 얘를 XX로 뒀어. 나는 그럼 얘도 X로, 얘도 X로 잘 표현만 하면 되는 거야. 어디가 6이랬노? AB가 6이랬다. 자, 얘가 6이래요. 맞지, 지은아? 자, 그래서 얘가 6이란다. 그러면 일단 이 길이는 뭐가 될까? 찾아봐야 되겠지. 이 길이는 뭐지? 자, 우리 중3 때 배웠던 뭐 대 뭐 지은아? 1대 2 대 루트 3? 1대 2 대 루트 이제 나도 여기서 자꾸 말이 꼬이는데 니도 꼬이노. 자, 1대 1대 루트 2다. 그럼 얘가 루트 2x 이렇게 되겠지? 기억나지? 1대 1대 루트 2. 그럼 이게 6이니까 얘는 6 마이너스 루트 2x잖아. 돼요? 난 얘가 궁금하지 않거든. 얘가 궁금하면 얘 1편도 알편도 해야 되니까. 그럼 얘도 45, 1대 1대 루트 2잖아.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6 루트 2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여기에다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 곱하기 더 루트 2 곱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얘네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아까 얘가 6이었거든. 6대 6대 루트 2니까 6 루트 2겠지, 이거 전체가. 얘 전체가 6 루트 2였으니까 얘는 6 루트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흠, 끝났잖아.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얘랑 얘를 더하면 12루트 2,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3x.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 높이가 x니까 x 곱하기 2분의 1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자, 2분의 x를 여기다 곱하면 6루트 2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즉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6루트 2x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 뭐를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어? 그럼 얘 넓이를 뭐라고 두자? 넓이 s라고 두자. 자, 이 표준형으로 바꾸기 너무 짜증나거든. 그 이럴 때 뭐 쓰라고? 대치출이 방정식 쓰라고. x는 하고 시작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3분의 6루트 2잖아요. 얼마야? 2루트 2야.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2루트 2라고. 근데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이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6보다는 작겠지. 이해돼? 또는 아, 이것도 해야 되겠다. 여기가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라서 3루트 2보다도 작아야 될 거야. 이해돼요? 다시 얘도 있으니까 이거보단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이가 1대 1대 루트를 쓰면 3루트 2가 나오거든. 그래서 x는 0과 3루트 2 사이일 거라고. 근데 0은 여기 있고 3루트 2는 여기 있으니까 이 안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뭐에서 발생해? 꼭지점에서 발생해. 이런 문제는 거의 다 꼭지점에서 발생을 해요.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이 얘가 꼭지점인 걸 알 수 있게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라고요. 그럼 2루트 2의 제곱은 8이니까 얘가 8이 되면서 마이너스 12, 최대값은 마이너스 12, 여기에다가 2루트 1을 넣으면 10에 대 1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24 이렇게 돼서 답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됐다고요. 자, 표준형으로 바꾸기 이런 거는 짜증나고 힘드니까 항상 대칭축의 방정식 해서 꼭지점 x값 찾은 다음에 대입하는 게 훨씬 쉽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남은 두 개. 2, 6, 8, 2, 9. 아, 얘 했다. 맞지? 마지막 하나. 자, 상진이는 불이웃 도끼 상종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로 했다. 한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하루에 32개를 팔 수 있는데 한 개당 이익금을 100원씩 줄일 때마다 하루에 4개씩 더 팔린단다. 하루에 이익금이 최대일 때 하루에 팔리는 샌드위치의 개수를 구하라. 자, 내가 일단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한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긴다잖아. 맞지? 그럼 1,000원의 이익을 남겨가지고 32개를 팔았대. 나 얼마 벌었지? 이익금이잖아. 봐봐. 내가 판 돈, 판매량,
판매 금액이 아니야. 판매 금액과 입금은 다르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체육관을 팔았어. 얘를 30개 팔았다고요. 그럼 총 판매 금액은 3만원이잖아. 근데 내가 체육관을 만들어도 재료비가 드니까 이게 다 내 이익은 아니잖아. 그럼 내가 800원을 주고 공장에서 사왔다고요. 그럼 내가 얻은 이익은 한 개당 얼마의 이익을 본 거야? 200원의 이익을 얻은 거지. 그 200 곱하기 3이니까 나는 2,000원의 이익을 얻은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다고. 이익금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1,000원을 남기고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는 1,000원을 한 개당 1,000원 남기고 32개를 파니까 이게 나의 평소의 이익금이잖아. 근데 이제 1,000원에다가 100원을 줄였대. 그럼 100원 줄이면 4개가 덜 팔리고, 200원 줄이면 8개가 덜 팔리고, 3개를 줄이면 12개가 덜 팔리는 이런 상황이잖아. 이해돼? 그럼 몇 개를 줄였을 때 이익금이 최대니라고 했으니까 얘를 X개라고 두겠죠. 그럼 X개를 덜 팔았다는 얘기는 덜 팔린 샌드위치의 개수니까 100원씩 줄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원래 개당 이익이고 얘가 1,000원이었고 판매량이 32개였어. 근데 변경 후에는 얼마가 된 거지? 100원씩 줄였는데 X개를 팔았어. X 32개를 팔 수 있는데 한 개당 이익금 100원 줄이니까 얘를 개당 이익금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100원씩 줄였다는 거는 1,000원에다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100X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나? 100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샌드위치의 개수가 아니야. 샌드위치 개수 다시 구해야 돼. 100원 줄일 때 4개 덜 팔렸고 200원 줄였을 때 8개 덜 팔렸으니까 뭐 그러니까 100X원 뭐라고 해야 되지? 100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000 마이너스 100X일 때 개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3배 32 뭐라고? 플러스 4X 이렇게 된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X는 이제 얘가 이제 건너뛰는 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때 이익금은 얘에다가 개당 이익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거잖아요. 이해돼? 쳐칠 거야. 1분만 이때의 이익금은 얘 곱하기 얘니까 1,000원 마이너스 100X 32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잘 봐봐. 이걸 다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럼 너희한테 얘가 최대가 될 때 샌드위치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어. 그럼 결국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최대가 됐을 때 이거 얘 개당 이익 이거 전체 내가 본 이익금이 얼마인지 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x-3의 제곱 플러스 10이 나왔어 y가. 그럼 여기에선 지금 최대가 됐을 때 3이 궁금한 거야 10이 궁금한 거야? 아니 너가 얘 최소값 최대값 거기 마이너스 하자. 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x가 3일 때 최대값이 10이에요 이렇게 적잖아. 그럼 어떤 때는 이것만 구해도 되고 어떤 때는 얘까지 구해야 된단 말이야. 얘가 이익금이 최대일 때가 이익금이 얼마니? 라고 했으면 이게 궁금한 거잖아. 얘가 얘를 y라고 두봐봐. 이 y가 뭔데? 이익금이잖아. 그럼 얘의 최대값을 찾겠다는 거니 y의 최대값 이걸 찾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 이거 안 궁금하다고. 얘가 최대가 됐을 때 이 x값이 얼마인지 찾아서 여기다 x 집어넣어서 이게 이 숫자만 찾으라는 얘기라고. 이해돼? 그럼 결국 꼭지점 x값만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정리할 때 어디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노? 최고차의 개수랑 1차의 개수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400 x 제곱 얘랑 얘 곱해서 4000 x 마이너스 32 00 x 그렇게 돼서 얘가 플러스 800 x 라고요. 이 뒤에는 계산도 하지 마시라고. 이해돼? 그럼 꼭지점의 x 값은 마이너스 2a 800분의 800 얼마? 1이다 하는 거야. x가 1일 때 이익금이 최대인데 그때 이익금이 얼마냐고 물으면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야지. 얘가 이제 샌드위치가 몇 개 팔리냐 물어봐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잖아. 몇 개? 36개 이렇게 된다고요. 얘네. 이게 되죠?